고마워. 이모한테 이 정도로 끝내준 거. 젊어서 우리가 지은 죄에 이렇게 벌을 받네요. 그땐 이런 날 올 줄 몰랐죠. 이건 자식 두 번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니 우리가 끝내는 게 맞아요. 야, 너 전화 왜 안 받아?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은 경찰에 바로 신고해. 그놈들한테 걸렸다가는 땅에 묻어버릴 끼요. 우리 자식들한테는 비밀이요. 어떡해. 뭔지 모르지만 아버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도 비밀이라잖아. 저게 안 좋아. 언니, 잠깐만 뭐 있어? 물 어쩌려고? 나한테 생각 있어. 꼼짝 말고 있어. 절대 다소지 말고. 갈 경우에 해박음 되시오.
그나마. 형부 계세요? 형부. 어떻게 할까요, 형님? 처리해. 아버지. 아이고, 살려주세요, 선생님. 아이고, 우리들만 살려주세요. 저는 여기서 죄져도 되니까 우리들만 저기 해주세요. 조용해. 우리 아버지 건들지 마. 아. 제발 이렇게 빕니다. 예? 우리들만 저기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빌지 마세요. 이놈들한테 왜 빌어요? 아버지, 존심 지키세요. 내 이놈들! 내가 양반집 장손이다! 뭐라는 거야? 누가 보면 독립운동이라도 한 줄? 야, 살다 살다 부녀도둑 놈은 처음 보네. 어디? 양반집 장손 얼굴 좀 보자. 에헤이. 에이씨. 어쩌고 우리 까분다. 너 무서운 게 없구나. 그래. 나 무서운 거 없다. 우리 아버지 건들지 마! 그러면 하지 마라. 못한다고 따라와가지고 지랄이야, 지랄이. 아까운 네 목숨만 저기 하자니요. 제일 못해. 어? 다 죽었어? 저건 뭐야? 치워버려. 네, 형님. 요. 언니, 아버지랑 도망가. 안 돼. 너 혼자 두고 못 가. 에이씨, 봐봐. 이것들 살려두면 신고하겠지? 아니요, 신고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제 딸들만 살려주세요. 전 죽어도 괜찮습니다. 배추어. 아유, 미안하다. 나 때문에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 어머니. 전무체포해! 마당 앞뒤 중앙부서 지하 바닥까지 샅샅이 뒤지고! 이게 누구십니까? 오랜만입니다, 형사님. 왜 여기 계십니까? 혹시... 우린 아니요. 이게 저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형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 집 공사해주러 다니셨거든요? 근데 저놈들이 수상하더래요. 그래서 잡으러 온 거예요. 이게 그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는 절대로 훔치러 온 거 아닙니다. 마침 첩보가 있어서 들이닥친 건데 우리보다 빨랐네요. 전부 한 30억 원 될 겁니다. 알고 있어요. 마당에 30억, 벽 사이사이 20억, 하수도 변기 밑에 30억 등등 여기저기 총 100억입니다. 그럼 형사님, 우리한테도 포상금인가 그런 거 주는 거죠? 잃어버린 돈 찾아주면 주는 거 있잖아요. 있죠. 근데 말이죠, 이거 다 가짜 돈이에요. 예? 예? 가짜요? 가짜요? 이놈들, 위조지폐 제조책하고 공급책입니다. 아무튼 훌륭한 일을 하셨으니 연락하면 경찰서로 나오시죠. 자랑스러운 시민상 받으라. 넌 아까 어디 갔다 왔어? 격투기 하는 동생들 좀 불러오려고 갔더니 다들 시합 나갔대. 아버지. 니들
불나치웁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사람 다 똑같죠 뭐. 아휴, 조상님 얼굴을 못 지켜보냐. 돈에 눈이 뒤집혀서 땅 파는 내 모습 누군가 봤다는 생각을 하네. 아무도 안 봤어요, 저밖에. 혼이 나갔던 것 같아. 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진짜 돈도 아닌 가짜 돈한테. 아이고, 평생 양반집 자손이란 자부심으로 살아온 게 한방에 무너졌어. 평생 쌓아온 명예를 돈 몇 푼에 무너뜨리는 사람들 보면은 왜 저러나 안타깝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 사람들 욕할 거 하나 없다. 내가 더 저기한 인간이여. 내 안에 이렇게 욕심이 드글드글한 줄 몰랐다. 돈 앞에 장사 없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그랬겠어요? 다 우리 살리려고 그러신 건데. 아버지 아까 저 살리려고 얻어맞으시면서. 아버지, 이거 비밀이죠? 우리 셋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주면 고맙고.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쪽팔리게. 우리가 걸로 쪽팔려. 언니, 왠지 우리 셋이 더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아? 원래 죄 짓는 것들이 지들끼리는 더 돈독한 법이요. 맞아요, 의리도 강하고. 야, 너 근데 아까 쌈 잘하더라. 너 아니었음 큰일 날 뻔했다. 아버지, 저 올림픽 안 나가도 되죠, 그쵸? 저 격투기 한다고 때려치라고 하시더니 보세요, 바로 써먹잖아요. 뭐든 배워놓으면 언제고 써먹는다니까요. 네 말이 맞다. 언니 잘 자, 올라갈게. 광태야. 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저기하니? 나도 아버지 너무 불쌍해. 가슴 아파 죽겠다. 대나무 쪽보다 더 꿋꿋하신 양반이 어쩌다 저렇게. 우리 자매 꼬라지가 이러니 늙으신 아버지가 별짓을 다 하신다. 도둑질까지 하시고. 길에 떨어진 돈도 안 줬던 분인데 저렇게 돈에 뿅 간 거 처음 봐. 언니 나 결심했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아버지 도둑질하러 다니게 안 해. 나도. 광태야, 우리 잘하자. 우리가 우리 집안 한번 일으켜보자. 여자요? 아, 여자는 무슨. 제가 그럴 정신이 어딨어요. 밤새 통화한 거 누구야 그럼? 보셨어요? 아, 저기 회사 일 때문에. 너는 참 내 아들이지만 거짓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어떻게 변호사를 해먹는다니. 변호사를 거짓말로 해요? 철저하게 증거 위주로 해야지. 거짓말하면 법적으로 걸려요. 회사 일로 밤새 웃으면서 통화해? 입이 찢어지면서? 솔직히 말해봐. 누구야? 아무도 아니에요. 여자 맞잖아. 아이고, 그 애 딸린 오래배가 밤새 통화할 여자가 어딨다고. 내가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래. 어떤 여잔지. 우리 복댕이 잘 키워줄 수 있는지, 네 뒷바라지 잘할 수 있는지 꼼꼼히 알아봐야지. 이혼해, 사별해, 세 번째 제대로 만나야지. 말하고 보니 네 팔자도 어지간하다. 그놈의 점쟁이. 너 어려서부터 세 번 결혼한다길래 욕 바가지 퍼붓고 나왔는데 이제 보니 용하네, 용해. 아이, 파김치 되게 맛있네, 짭짤한 게. 젓갈 맛이 싹 돌면서. 아, 이러다가 18kg 다시 찌겠네. 혹시 걔 아니냐? 걔가 말도 해요? 하긴 요즘 걔들 워낙 똑똑해서 말도 할 거야. 눈치고 넘어가는 게 걔 맞네. 걔가 우리 복댕이 키워주겠대? 걔도 못 키운다잖아. 똥보따리도 못 들고 다니고. 애 키우면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토하면 닦아줘야지. 똥 싸면 기저귀 갈아줘야지. 아프면 밤새 간호해야지. 때 되면 먹을 거 먹여야지. 입히고 씻기고 어버재우고 할 수 있대? 안 물어봤어요. 뭐? 만에 하나 이번에 또 걔한테 잡히면 네 아버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 거다. 뭘 벌떡 일어나. 무덤도 없는데. 복댕이 위해서라도 걔는 절대 안 된다. 애를 아무나 키운다고 되는 거라니? 키우는 사람 인성, 성격, 인간 됨됨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번 주말에 선이나 봐.
엄마 친구 같은 교회에 아주 참한. 됐어요. 그럼 혼자 살 거야? 젊으나 젊은 게? 애 딸린 호랩이 누가 와요? 왜 안 와? 네 인물에, 변호사에. 나 같아도 줄 서고 했다. 어머니 혼자 줄 서. 어머니 딸이 나면 나 같은 남자한테 줄 서라고 하겠어요? 이걸 가만 좀 봐봐. 만나서 개지랄 떨어놔야지 안 되겠네. 홍보 어젯밤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 아버지 우리랑 데이트 좀 했어. 아버지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어디. 왜 아버지? 아니다. 형부 저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아니 느닷없이 무슨 소리요? 그냥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어딨어. 우리 옷도 샀는데. 주가도 연습했잖아. 여태 이러고 살았는지 이제 와서 뭐하러. 늙은 남자 뒤치다꺼리 할 생각하니 안 땡긴다. 이제야 정신 차렸네. 혼자 생각이요? 아니면 합의를 본 거요? 제가 그러자 그랬어요. 둘째가 가진 게 없어서 그래? 뭘 꼬집꼬집 물어봐 아이씨. 잘했어 언니. 다 늙어서 무슨 결혼. 이모는 여러 번 해봤으니 그런 거고. 다들 그렇게 알고 밥 먹자. 아, 형부 국 다시 떠드릴게요. 이모 결혼 안 한대. 축하해서 괜히 했다 야. 이모. 어서 앉아. 국 떠줄게. 잠깐 나와. 조용히 해. 며칠을 고민하더니 드디어 완성한 거야. 아, 냄새 기가 막히네. 아니 그런데 너 왜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하냐? 누구 기다려? 손님 기다리지 누굴 기다려요. 오빠야. 북이 왔나? 새로 만든 거가? 응, 토마토 소스로 만들었다. 어떻노? 오빠가 만든 건 다 맛있다. 맛있다니 다행이다. 이거 팔아도 될 것 같나? 응, 대박나겠다. 오빠야도 구워라. 많이 묻다. 네, 해운대 고아원에 있었다겠지? 응. 내도 거기 출신이거든. 진짜가? 어쩐지. 우리 고아원 동창이다. 동창 만나 반갑다. 내도. 오빠야 보고 싶으면 아무 때나 온나? 엄마가 만나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오면 되지. 내한테 와 잘해주는데? 잘해주는데 이유 있나? 네 일곱 살 맞나? 와, 날 속였을까봐? 나 좀 늙어 보이지? 하나도 안 늙어 보인다. 이제 겨우 일곱 살인데. 산전수전 너무 겪어가 한 아홉 살은 된 것 같아. 왜 안 오? 산전수전 너무 겪고가 건늙어 보여서. 인상 못 닦고 이래 아둥바둥 사는지. 엄마는 일 다니드나? 노는 거 어떤데? 우리 엄마 빚이 전부 얼만데? 와. 내 클 때까지 기다려주면 안 되나? 이 다음에 돈 벌어가 꼭 갚을게. 각서 쓰라면 쓸게. 각서 쓴다고? 그거 두 개만 주세요. 아, 어서 오세요. 잠깐만요. 저번에도 사가셨죠? 맛이 괜찮았어요?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가세요. 당신이 있으니 연습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게 저러다 탈날까 걱정이다. 형 너무 달리지 마. 쉬어가면서
나훈아 선배가 고향역 몇 번이나 불렀을 것 같냐? 조용필 선배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몇 번이나 불렀을 것 같아? 탁 선생님이 그러셨어. 한 번 연습하는 거하고 두 번 연습하는 거 다르고 열 번 연습하는 거하고 열한 번 연습하는 거 다르다고. 이번 목표 무조건 오디션 결승까지 나간다. 이태리, 너 춤 연습 좀 더 해라. 장 좀 봐왔어요. 냉장고에 넣으세요. 환연씨. 전 할 말 다 했고 제 마음 변함없습니다. 네 엄마 유언이 뭐여? 돌아가실 때 귀속말로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 봤자야. 네 마음도 네 마음인데 내 마음도 내 마음이야. 이런 거 싸우지도 마라. 말했죠. 엄마 유언 때문에 한다고요. 예슬아. 되었어. 여성님. 너 집이지? 꼼짝하고 있어. 내 지금 갈 테니까. 솔직히 말이야. 뭐 때문이요? 그럴 일이 있어. 그럴 일이 뭔데? 아, 말을 해야. 결혼 깨진 이유가 뭐냐고. 분명 네 잘못이지? 몰라도 돼요. 돈 때문이야? 기왕 좀 다투시오. 다투? 네가 뭐 잘했다고 다투고 지랄이여 지랄이. 결혼식이 코앞인데 여자 비위화나 뭘 맞춰서 저기 하냔 말이오. 처녀가 뭔 소리를 해도 나 죽었어 하고 납작 저기 해야지. 차라리 여자랑 다투는 것 자체가 저기 한겨. 그래 이제 어쩔게요. 어? 바닥다 뒤다 죽겠슈. 일이 이렇게 꼬일 줄 알았나? 뭐가 꼬여. 솔직히 물어봐. 너 혹시 장어 만나다 걸렸냐? 간이 철리요. 그게 아니고. 형부 알았다가는 우리 전부 죽어요. 그게. 그게 뭐요? 전립선이요. 말이었어? 그것 때문에 싫대야? 아, 그럼 좋다고시오. 걱정 말아요, 형님. 워치가든 전립선 치료해서 결혼할 테니까. 공자도 나도 이제 누가 이슈. 어떤 고난과 역경도 헤쳐나갈게요. 원, 전립선이 이렇게 큰 고난과 역경일 줄. 아유, 시원한 약 좀 안 나오나. 박사님들은 무엇인데야? 성님은 그날 설마 혼자 간 건 아니죠? 안 갔어. 그 어떻게 혼자 가 거기를. 아, 그럼 그 녹음은 뭐냐? 경찰서 신고해달라면서요. 아유, 그냥 저기만 해놓고 안 갔어. 선님, 네? 근데 여기 송건니가 이빨이 비어 보이네. 아유, 괜히 생돈만 깨졌네. 이건 아니라고 봐. 형부한테 말했어요? 잠깐 다퉜다고만 했어. 하면 안 돼요. 나도 나지만 우리 조카 이민 가야 돼요. 너는 네 조카만 안 됐지? 내가 너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겨? 답은 정해졌어요. 그날 아들 눈 봤잖아요. 나한테 하는 말 못 들었어요? 광식이 아니라도 안 돼요. 엄마 죽인 원수로 생각하는데. 우리 둘이라도 한 편 먹어야 일이 될 거 아니오. 우리 넷이 엉킨 거 세상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난 정리했어요. 정리 빨리도 한다. 이제야 말이지만 처음 당신을 마음에 담았을 때부터 왠지 우리 둘은 이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한테 온다 온다 하면서 주저앉을 때마다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루라도 빨리 마음 주워 담으세요. 흘린 것도 없는데 뭘 주워 담아. 더 이상 보지 말아요. 힘드네요. 어머, 방귀야. 장사는 잘 돼? 그런대로요. 날도 더운데 뜨거운 불 앞에서
꽈배기 튀기고 떡볶이 뒤적거리려면 땀개나 쏟겠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부터 자가격리 들어가야 돼서요. 뭐? 세상에, 넌 별일 없고? 괜찮을 거예요. 손님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요. 2주만 도와주세요. 알았어, 도와줘야지. 네. 출석 부탁드려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맛있는 찹쌀 꽈배기 사 가세요. 떡볶이도 맛있어요. 살살 잘 닦아라. 아, 이게 진짜 그렇게 비싼 겁니까, 회장님? 그렇단다. 이건희 컬렉션에 3개가 놀라던데. 나도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이 집하고 빚을 퉁쳐야겠다. 기진이 결혼도 시키려면 이런 집도 필요하고. 뭐 하는 거냐? 형 어려서부터 못난 동생 하나 키우겠다고 고생한 거 다 알아. 형한테 희망과 꿈은 나 하나라는 것도 알고 있어. 없는 돈에 유학까지 보냈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형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 갖고 있었어. 여기서 효도를 강조해. 알았지? 형은 나한테 부모나 한 가지야. 이 다음에 형한테 꼭 효도할게.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맙다, 내 동생. 이제야 제정신 돌아왔구나. 그래, 날라리 뽕짝부터 떼내고 새 출발하자. 그런 애 붙어있으면 평생 재수 없다. 아, 나도 형처럼 생각했어, 처음엔. 날라리에 싸가지 인간 말종인 줄 알았어. 근데 아, 진국이야. 시대를 잘못 만나고 사회를 잘못 만나서 그래. 그놈의 사회. 사회가 뭘 어쨌다고 툭하면 사회 탈해야? 난 그 어려운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았어. 형은 특별해서 그런 거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사회 덕을 봐야 살아. 형, 나 소원이야. 이거 말고는 형한테 무조건 충성할게. 허기진 내 마음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거한테 하나야. 스무 살 때부터 그런 여자 기다렸어. 이 새끼 밥 주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생으로 굶으면 얼마나 허기진데. 천천히 먹어, 체할라. 여기 음료수 하나 주세요. 네. 그렇게 말해도 안 통한다 이거지? 무슨 좋은 방법 없냐? 이러다 우리 결혼 프로젝트 망치면 안 되는데. 아, 안 되지. 하여튼 우린 끝까지 한 편이야. 가자. 너 머리 좋으니까 생각 좀 해봐. 둘이서 짱구 좀 굴려보자. 어. 있어? 내가 누구야? 형님한테 점수 확 따는 방법이 있지. 아, 역시. 밤이 늦었습니다, 회장님.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무래도 미국에 다시 보내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 잘해야 돼요? 알았어. 야, 이태리 너 떨지 말고. 안 떨어. 아, 저 누나한테 말 안 했다. 나중에. 아, 말 안 해주면 뭐라고 해. 어, 누나!
언니! 네, 안녕하세요. 형, 저희. 거기 어디야? 무슨 일 있어? 아, 누나 미리 말 못했는데 오디션 예선전 왔거든요. 응원 부탁해요. 응원할게. 에너지 팍팍. 화이팅! 언니 잘할게요. 인사 좀 해. 우리 예선 통과하면 오늘 양대창 먹으러 갈 건데 누나 오실래요? 시간 없어. 313번 무대 준비하세요. 자, 가자, 가자, 화이팅! 한예슬, 이태리, 이쪽으로. 맛있다. 나도 배워서 나중에 해줄게. 틈 내서 이렇게 데이트하니까 좋다. 나도. 전엔 이런 분식집 안 좋아했잖아. 햇볕에 피부 상한다고. 밖에 나다니지도 않고. 햇볕 쬐줘야 좋대. 복댕이도 바깥바람 좀 세게 데리고 나오라 그랬어. 이제 이쁘게 노네. 아 맞다. 우리 연애할 때도 이런 분식집 왔었어? 이렇게 이쁘게 생긴 데 말고 후진 데. 맞아. 연애 3년, 결혼 15년 다 까먹고 살다가 이혼쯤 정리하는데 왜 그렇게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지? 바로 어제처럼. 나도 당신 말하니 다 생각나더라. 성큼성큼 축지법 썼다는 것도 몰랐는데. 처음에 말 막 더듬고 찻잔 집으면서 손도 막 떨고 왜 그랬어? 아니, 긴장하면 말 더듬고 손 터진다. 무슨 변호사가 이렇게 말도 못하나. 가짜 아닌가 그랬어. 요새 우리 진짜 얘기 많이 한다. 결혼 생활 15년보다 더 많이 해. 그러네.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 아침 잠도 많은 사람. 재밌어. 돈도 벌고. 잠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 맛있죠? 봐봐. 복댕이랑 나랑 닮은 것 같지 않아? 누가 보면 친엄만 줄. 그지? 오, 진짜 닮았네. 진짜? 친엄마 되름 서운해하겠다. 이렇게 이쁘고 어린 걸 놔두고 어떻게 발이 떨어졌을까? 눈도 못 감았을 것 같아. 복댕이도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 매일 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던 엄마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얼마나 힘들어. 어른들은 말이라도 하지. 이 어린 게 그런 생각하면 마음 아파.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다.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지. 내가 뭘 해봤어야지. 애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니 어쩔 바를 모르겠는 거야. 이러다 애 잡겠다 싶어서 병원 쫓아가니 애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데 느닷없이 엄마 잃어버리고 집가는 세상 살아서 뭐하나 했겠지. 그때 내가 복댕이한테 복댕아 너랑 나랑 웃자든지 견뎌보자. 이것도 네 팔자인데 네 팔자인데 어쩌겠냐. 분유 먹이다가 울고
기저귀 갈아줬다 울고, 밤이면 운전해서 재우다가 울고, 지 울고 나 울고, 아주 가간도 아니었지 뭐. 나 복댕이 엄마 하면 안 돼? 응? 나 복댕이 엄마 하고 싶어. 그럼 안 될까? 형, 이제 발표한대. 무지하게 오래 걸리네. 자, 밤늦게까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심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자, 바쁘니까 그 예선 좀 통과하신 분들만 빠르게 번호로 호명하겠습니다. 1번, 15번, 37번, 127번, 142번, 280번, 282번, 310번, 313번, 357번, 399번.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본선 진출이야. 50명 안에 뽑혔어. 전국에서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 다 모였다고. 본선에서 반만 털어내면 돼. 어? 고생들했다. 또 가보자. 어? 우리 될 때까지 아무한테 말하기 없게. 알았어. 되기 전에 떠들면 재수 없어. 와. 전화 왜 끊었냐? 알아서 뭐 하시게요. 이모 여기 소주 1병 주세요. 예. 예선아, 내 나이 이제 60 코앞이요. 인생 100살까지라 해도 기운 쓰고 살 날 얼마나 남았겠냐. 너는 젊으니까 기회가 많지만 난 이제 기회조차 없다. 그 사람 나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요. 너는 네 엄마 마음 아프겠다고 펄펄 뛰지만 네 엄마 아플 적에 한 번도 연락 안 했다. 너한테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그들을 10년 동안 만난 적도 없다. 나는 내 도리 지킬 거 지켰다. 그게 뭐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엄마 돌아가시고 홀랑 연락하면 양심에 털난 거지. 어쨌거나 그 사람은 결혼도 한 번 안 하고 자식도 못 낳아보고 저러고 살았어. 나 때문에. 이제야 그 한 점 풀어준다는데 네가 한 번만 양보야. 그럼 나는요? 아버지가 겪은 그 한 자식한테 물려줘야 속이 시원해요? 광식이랑 헤어지면 30년, 50년 아버지처럼 살 텐데 내가 그러길 바라냐고요? 평생 한 사람 가슴에 묻고 몸부림치면서 처절하게 살길 바라세요? 그렇게 힘들었다면서 내가 아버지처럼 살길 바라세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냥. 오디션 어떻게 됐어? 떨어졌다. 실망하지 마. 다음에 꼭 될 거야. 갈게. 왜 이래? 한이슬! 미쳤어? 왜 이러니 정말? 우리 아무 사이 아니라며 밤 보낸 적 없으니 헤어져도 된다며 그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 미쳤구나. 미치려고 이제부터.